안녕하세요. 원짠 역사 민재현입니다. 짜잔. 오늘은 네. 최리웅 역사님과 네, 두 번째 시간. 아, 네. 허리 협착증. 아, 네, 허리 협착증. 허리 통증. 허리 이런 통증? 쪽. 네, 요통. 아무리 네. 마사지를 받고, 아무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데, 네. 네. 주사를 맞고 해도 네. 계속 통증이 안 가신다. 안 갑니다. 네, 일단 최리웅 역사님 약국 하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약국 소개도 한번 하시죠. 브리시에서 약국 운영하고 있고요. 브리시 약사의 부회장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한약 제재 위주로 네, 환자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 나이가 들면서 이제 허리 협착. 그렇죠. 나이 들면 그 관절이 많이 힘들어지시죠. 많이 소모를 하셨으니까. 근데 근육은 네. 또 많아요. 근육은 많다. 근육이 네. 많아. 그런데도 네. 협착. 아, 근육이 받쳐주는데도 협착이 일어났다. 네. 그러면 골수나 뼈를 튼튼하게 해준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같은 건데 네. 이제 비타민 D가 중요한 건 요새 너무 유명해서 아실 거예요. 비타민 D만 있어가지고는 뼈로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비타민 D를 뼈로 보내줄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K입니다. 이게 알파파 유래 비타민 K 함유 제품이네요. K 플렉스 세리. 네. 네. 그리고 이건 비타민 D고요. 네. 네. 비타민 K가 비타민 D를 뼈로 데려가준다. 그래서 이제 척추협착증이나 어떤 골관절에 이상이 있는 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네. 비타민 D 주사도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사 맞았을 때도 비타민 K를 이렇게 따로 드시는 게 좋죠. 그러면 K를 따로 드시는 게 좋다는 거네요. 네. 네. 단 주의할 될 사람은 와파린 드시는 분 같은 이런 출혈이 혹시나 있으실 분은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K의 뜻이 코아귤런트라고 해서 우고랑 네.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안 맞아요. 그럼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 그런 분들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죠. 근데 그런 네. 분이 허리 네. 협착으로 아파 또 많이 그러시죠. 그랬을 때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어떤 식품이 아니라 어떤 이거 K만 딱 따로 뽑아가지고 먹었을 때 그렇고 지금처럼 알파파 추출물이라든지 이렇게 식물 유래로 그냥 천연에서 뽑아낸 건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낫또나 청국장 드셔도 되거든요. 네. 네, 낫또 한 팩에 K2가 500mg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그 정도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금. 문제 없이 예, 네, 마이크로그램 550 네, 마이크로그램이니까 단 출혈이 걱정되면 INR이라고 INR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이걸 드시든 안 드시든 아스피린 같은 거 드시면 수술 2주 정도 전에는 어차피 안 드셔야 되잖아요. 그때 끊으시고 그러시면 되죠. 네. 특히 이제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네네. 골프 치시는 분들이 허리 협착이 있어서 이 허리가 안 돌아가요. 허리가 이게 돌아가야 스윙을 끝까지 해서 빵! 골프를 치고 싶은 그럼 골프 치고 계세요. 허력은 넘치는데 잘 안 된다. 네, 허리가 안 들어가니까 네, 거리가 줄죠. 거리도 늘려주고 윤활유를 할 수 있는 게 아르기닌, 팔미지앙탄, 육미지앙탄 같은 겁니다. 아 근데 네. 허리 협착이 있는데 네. 괜찮아요? 네, 팔미지앙탄, 육미지앙탄 좋죠. 이거는 이제 원기대보항이라고 해가지고 육미지앙탄이 누구나 거의 보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어떤 좋은 약인데 거기에 관절에도 도움되고 두뇌에도 도움되는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 여기 녹화콜라겐 있는 거 알아요. 그렇죠. 녹화콜라겐이 척추협착증 같은 것에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육은 많아도 골수가 채워지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이거 보조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밀크시슬도 들어있네요. 네. 밀크시슬이 또 보완적으로 이게 간과 신장과 골수가 연결되어 있다는 전통의학의 이론이 있는데 실제로 육미지방탄이나 원기대봉을 먹게 되면 근육도 물론이지만 골 관절도 튼튼해져요. 그래서 간에 어떤 혈이 잘 공급이 되니까. 그러면 네. 얘만 먹으면 돼요? 얘랑 K2? K2, 네. 비타민 D랑 네. 이렇게 드시면 좀 도움이 네. 되겠다 이거네요. 네. 그리고 통증을 가시는 데는 이렇게 37신통이라고 해가지고 37도 도움이 됩니다. 얘는 혈액순환에 네.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혈액순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수족냉증. 잘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37이 원래 전쟁 시에 제일 알려진 건 다리가 부러진 사람한테 이걸 썼더니 다리가 막 잘 붙고 이래가지고 원래 알려진 거였어요. 다리가 시에. 뼈가 잘 붙었다 이 얘기구나.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척추협착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같이 먹어도 되나요? 그렇죠. 원기대보항이랑 37 이런 같이 식으로. 먹으면 예. 돼요. 그 당장 지금의 통증 네. 나는 공도 잘 쳐야 되겠고 네. 해야 되겠어. 네. 근데 아프니까 네. 소염 진통제를 찾아요. 네네. 통증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그 경, 활,
혈탁, 소통시킨다. 경락을. 경락을 소통시키고 혈액이 잘 돌아가게 한다. 소경활혈탕. 그리고 뭐 자약감초탕 이런 것을 보완적으로 쓸 수 있는데 진통제는 아니지만 꾸준히 드시면서 통증을 완화하는 데는 좀 보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자, 그러면 척추 협착. 네. 허리가 안 돌아가. 네. 통증이 있어. 네. 그러면 원기 대보강이나 삼칠신통. 네, 네. 게다가 네. 이제 비타민 D.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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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비타민 K. 비타민 K. 네. 이렇게 그럼 네 가지를 드시면 네. 꾸준히 드셔도 꾸준히 드시면 네. 도움이 되시겠네요. 골 관절이 튼튼해지면서 근원적으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허리 협착 4종 세트 공개를 네. 했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우리는 네. 다음 편에 다이어트 쪽에 대해서 늘 열심히 운동하고 아 네, 그래요? 네 있습니다. 지금 근육이 많이 펌핑된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빠이.